자, 이제 이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구는 6개인데 왜 7번 출구가 있는 거죠? 6번은 없잖아요. 왜 해리포터야? 없어! 이번 역은 해운대. 해운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역을 리뷰하는 남자, 전역자 이기영입니다.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어때요? 영상 보니까?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는 저한테 너무 익숙한 곳이라 영화 촬영도 워낙 많이 오고 한번 촬영 오면 영화 때문에 몇 달씩 있었던 곳이 해운대 숙소에 있어요, 배우들 보통. 저희 매니저가 여기 국밥집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물어보면 돼. 근데 우리 3회 만에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부산이 전 세계 2023년 국기 보상 여행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공동 1위면 여기가 또 어디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 세계에서? 아, 세계에서? 그 중에 해운대역이 있는데 해운대역이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려요. 아, 진짜?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해운대 하면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데 역사 안은 생각보다 좀 한산한 편이네요. 아, 여기 살짝 보면 부산이 기본적으로 1, 2, 3, 4, 뭐 경전철 동해선 좀 6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보통 우리 서울에 지하철 보면 여기 몇 대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위쪽에 있네. 왜 여기 있을까? 어? 저기도 그렇게 왜? 잠깐만, 지금 1, 2, 3, 4, 5, 6 어디 갔어? 7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너무 특이하게 보통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방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유가 있을 텐데. 아, 이게 다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아! 야, 이런 거 가지고 보는 프로 없었을걸? 딱히 뭐 볼 게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아, 여행 오는 거예요? 네네. 어, 어디 사람인데요? 어, 나 서울인데? 남친구는요? 청주. 청주? 나 청주, 청주. 진짜요? 어. 아, 우리 그럼 지금은 어디를 가는 길인 거예요? 아쿠아리움 갔다가? 비축제 오늘 저녁에 갔다가. 어? 뭐 진짜 무슨 축제? 비축제 해운대 이거. 비축제? 비축제가 뭐야? 빗쟁이들끼리 다 같이 막 LED 막 해가지고 모양 만들어 놓고 불꽃놀이? 아, 불꽃놀이 돼요? 네. 예매해놨어요? 그건 그냥 가서 구경하면. 어? 어디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 거기도 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해운대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두 분이 사랑 영원하기를. 내 말을 아, 잠깐만. 물품 보관소가 여기 딱 이렇게 위에 있네, 화면이. 안녕하세요. 아, 여행 왔어요? 네. 어, 어디서요? 광주에서 왔어요. 저희도 광주에서? 네. 지금 여기 그러면 뭐 타고 왔어요? 버스? 리듬 타고 왔는데. 아, 저는 박자 타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보통 여기 이렇게 키오스크처럼 터치패드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걸 찍으라는데요? 홍보까지 했어요. 봐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아, 이걸 누르고. 어? 아, 오, 아, 이걸 아. 하나고. 열렸다! 나 없어 못할 뻔했네. 아니, 영무원 같아, 진짜. 영무원. 오늘 보면은 부산 분을 못 만났어. 광주 분 만나고 서울 분 만나고 청주 내 고향 만나고. 아, 이게 역무 안전실인데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혹시 바쁘십니까? 지금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살짝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저는 주임입니다. 아, 우리 효재 주임님. 주임님, 그럼 여기 해운대에서 지금 가장 큰 업무를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 응대해주는 게 제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랑 어떻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해수욕장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3번, 5번 출구를 그래서 많이 가시고 입포 정거장이라고 해변 열차나 스카이캡슐 타는 데가 있는데 7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이용하고 이제 이동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감성 카페 찾고 디저트 찾다 보니까 그 해리단길이 이제 2, 4번 출구로 나가면 있는데 더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2, 4번? 자, 이제 이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구는 6개인데 왜 7번 출구가 있는 거죠? 6번은 없잖아요. 왜 해리포터야? 없어! 그 이유가 혹시 아시나요? 아, 저희가 이제 역사 구조를 짤 때 네. 장산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홀수 번호를 매기고 이쪽이 이제 양산 가는 방향인데 아. 짝수 번호를 매기거든요. 그냥 출구 번호를 매기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편의성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여기 좀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만약에 알면 이제 앞으로 편하겠다. 아, 그쵸. 홀수와 짝수가 가는 방향으로 나눠놓은 거라는 걸. 아, 그쵸. 아, 대박. 이거 완전 풀렸어, 완전 풀렸어.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곳이 해운대다. 맞아요. 네. 그럼 사계절 내내 해운대역 주변에는 무슨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해운대 모래축제라고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뭐 기록이 됐거나 유명한 작가분들이 모래로 작품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5월쯤에. 아, 5월쯤에. 그리고요 또? 그리고 여름에는 부산 바다축제라 해가지고 여름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나이트 풀파티라 해서 힙합 공연하고. 와, 이거는 생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일단 지난해 올해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잘. 아, 그렇지. 맞아. 우리가 늘 약간 쉬어가기 타이밍이 있어서. 이거는 올해 생겼는데 네. 가을 국화축제라 해가지고. 와, 너무 뜬금없는데? 갑자기 국화? 국화 되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아, 그렇죠. 그게 아니죠? 아, 네네. 겨울이 계속 축제가 많더라고요. 이제 북극곰 축제라 해가지고. 어? 북극곰 축제는 뭐예요? 그 영하 기온의 바다를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시거나 네. 입수를 하는 그런 축제인가 봐요. 직접 북극곰이 돼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막 사람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너무 궁금하다. 북극곰 축제를 뭔가 들으니까 뭔가 나도 구경해도 재밌을 것 같고 참가해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 비축제 하고 있고 파지 네. 축제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축제 없으면 뭐 다 알려주기 어렵다. 식사하러 가시는 혼자만의 해운대 현지 맛집 느낌 알려줄 수 있나요? 여기 1번 출구로 나가면은 원조 할매 국밥이라고. 잠시만요. 네. 그렇지. 어, 잠깐만, 여기도. 야, 윤서가 너 먹어본 데 같은데?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아, 해운대 네. 합천 돼지국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맑은 데잖아, 거기. 맞아, 맞아. 어. 국밥 말고 혹시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없으면 뭐 당연히 뭐 상관없는데. 네. 저 이제 좀 안 알려진 맛집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맛집인데. 어, 네네. 은하수 키친이라고. 아, 잠깐만. 이거 약간 너무 또 힙하고 안에 뭐 파스타 팔 것 같은데. 아, 파스타 아닙니다. 숙성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숙성회? 예. 저 잠깐만 좀 적어놓을게요. 아. 은하. 예. 은하수. 근데 여기서 보통 뭐 드세요? 고등어회랑. 아, 고등어회랑. 경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대박. 이거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여기서 혹시 근무하는 지 좀 되지 않아서 오래됐죠? 저도 해운대에서 근무하는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그럼 과장님이 추천하는 맛 하나 한번 알고 싶어요. 되게 되면 조금 아쉬운 건데요? 혹시 어딘지 그동안 제가 알 수 있게끔. 사. 아, 사북. 네, 이야, 이거, 여기 약간 찐 느낌 난다.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 김치칼국수랑 공깃밥 추가해서. 어, 예.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나가게 되면 그 전에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아까 보니까 지금 여기 입구가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 아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이 3번, 5번 출구 쪽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보통 저길로 제일 많이 가니까.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출구를 이용하는 3번, 5번 출구로 왔는데. 아, 여기구나. 아, 쟤 10회네. 10회라는 건 10년 된 거잖아. 아이고, 밤 이쁘겠다. 밤에 좀 더 한번 보러 오시죠. 아, 비축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나중에 밤 되면 다 켜지나 봐요. 늘 촬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게 부산이긴 하지만 올 때마다 그래도 약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바다 보여. 바닷가. 와. 와, 부산이네. 아, 저기도 뭘 해놨네, 비축제를. 와, 이 저녁에 비축제를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해운대역 3번에서 5번 출구 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쭉 오다가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북 칼국수. 그게 지금 너무 기대되는데. 김치 칼국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김치 양념의 칼국수 같은데 과연 뭐가 특별함이 있을지. 사북 칼국수가 요 근처인데. 야, 약간 뭔지 알죠? 맛집 바이브는 이런 데 있다라는 지금 공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쪽인가? 아, 여기 어디 있어? 어디다? 여기. 문 닫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혼자 먹는 것만 조용히 찍어도 괜찮나요? 이거 반죽하는데. 아, 그럼 혹시 지금 음식 되나요? 하나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반죽 치우고. 사장님, 여기가 몇 년 됐어요? 16년이요. 한 자리에서요? 네. 와, 얘는 26년 동안 이 가게 한 자리에서 탄다는 게 TV만 봐도 저거 이거 되게 뚱뚱한 거잖아요.
단골이에요? 네, 오래됐어요. 대략 몇 살 때 처음 오시고 몇 년 동안 오신 거예요? 초반 때 온 거 같아요. 거의 10년 거의 다 돼가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일도 여기 근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무슨 일 혹시? 저 요트 사업해요. 요트 사업이요? 와, 요트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관광객으로 타려고 하면 얼마나 정도 있어야 돼요? 투어 요금은 저렴해요. 시간대별로 다른데 뭐 15,000원, 2만원, 3만원? 한 시간에? 네네, 한 시간. 시간대 만원. 그러면 29년 동안 토박인 거네요? 네, 약간 토박이에요. 서울 가면 길리죠, 거래요. 감사합니다. 오? 냄새 한 대 드실 수 있나요? 네네. 어? 냄새는 약간 떡볶이 냄새도 나네요. 아, 나 강원도에 내가 자주 가면 또 장칼국수집이 있는데. 장칼국수가 소장돼요. 아, 맞아요? 맞죠? 장칼국수. 소장하고. 아. 장칼국수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강원도 장칼국수를 아는데 딱 그 베이스의 맛이에요. 근데 좀 더 진하고 약간 달달한 국물의 바디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걸쭉하진 않아. 김치칼국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치가 조금 들어간 것 뿐이고 이렇게 집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조금. 한번 오면 왜 계속 오는지 알겠는 게 근데 떡볶이 매일 먹어서 무슨 맛 아는데 평생 먹는 소울푸드잖아. 그런 소울푸드의 느낌이다. 아,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이지, 찐맛집. 김치칼국수랑 공깃밥 추가해서 네. 먹어야죠. 태조, 공깃밥도 하나만 드세요. 요즘에 여기 국밥집도 비싼데 만원 넘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공깃밥까지 해서 만원. 만 원짜리 한 장 한 장으로. 아까 전에 그 과장님도 밥까지 말아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밥을 말아 먹어? 아, 기본적으로 밥이 주는 이 전분기가 있는데 농도가 좋으니까 와 밥이 찐이다. 와 이 국물이랑 밥이었어. 이러니까 또 떡볶이 느낌이 아니야. 약간 이거 전골 마지막에 남은 거 국물 자박자박한 거 먹는 맛. 희한하네. 이게 면을 먹을 때는 떡볶이 느낌인데 밥 먹을 땐 전골 느낌이야. 아 미안해요. 더 먹을게요. 여기 진짜인데? 아,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일본 사무총에 나가면 해리단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디저트나 또 이제 카페 같은 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지 한번 슬쩍 보고 그 옆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고등어에 제가 진짜 찐으로 알거든요. 고등어 숙성도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는 그 정도의 맛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그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이 저쪽이고 이제 반대편인 거죠. 이쪽은 아까 제가 말한 해리단길에 가는 길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운대 비축제랑 어 뭐야? 또 축제 또 열었네 새로? 1회 1회야 1회. 아 이거 축제 미쳐? 이쪽은 트리 축제 이쪽은 비례 축제 뭐, 싸우는 거야 축제끼리? 아 저 또 뭔 축제야? 아니 축제가 무슨 아 와 분위기 완전 달라. 분위기 완전 달라. 보면은 색깔도 다 원색 계열에서 각자 개성 나타내서 이쁘게 하고 아 소품샵도 있구나. 여기는 뭔가 이 내 취향에 맞는 집을 다니기가 되게 좋네. 아 여기 안 쓰는 역인가 보다. 예전에 여기가 기찻길이었나? 여기 안 지나다니다 보네 지금은. 아 그 연트라파크 가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 철길인데 여기는 안 쓰고 시민분들 산책하러 많이 오시는구나. 연리단길이나 경리단길 거기 차가 들어가면 헬이거든요 헬? 근데 여기는 주차자리가 좀 널널한 거 보니까 차가 꼭 이쪽에 주차하시면 되겠네. 여기가 해리단길 시작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트리 축제인데 이제 트리 하나 왔거든요? 트리... 트리 축제 아 트리 축제 하고 있네. 트리 축제 하고 있어. 가게마다 트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축제라고 하기에는 축제라는 개념이 근데 이거 트리 축제는 한번 내가 어디 가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아 뭐 있긴 있네.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트리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아,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트리 축제가? 앞에 이제 트리랑 꾸며놓은 거 이제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아키 막 그렇게 축제 보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순간. 네, 보면 여기가 특색이나 개성에 맞춰서 개조를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야? 타이가 템포라 뭐야? 뭐예요? 텐동? 여기 부산 사람이에요? 여기 부산 사람이에요? 청주? 나 청주 사람. 진짜? 주문했어요? 주문했어요? 했어? 아,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 이렇게 보면은 소품샵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뻐요. 뭐 샀어요? 선물 조카들 드려고요. 조카들? 네. 그럼 이거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남편. 아, 남편분? 해운대로 언제 여행 온 거예요? 어제 왔어요. 어제? 여기 해운대 왔는데 여기 좀 뭐가 재밌었고 뭐가 좀 달랐어요? 바다 너무 좋았어요. 그치? 첫 번째 네. 바다가 빠질 수 없죠. 미포에서 그 열차 타고 미포? 예, 그 캡슐 열차. 거기는 뭐가 다르는데요? 거기... 다 이렇게 바다 방향쪽으로 다 앉아있어가지고 풍경 구경하고 가면서 뭐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쵸? 열차를 타가지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캡슐 그거 나중에 네. 타기로 했어요. 아,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기... 말해봐. 아직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세를요? 아니요. 그것도 만들 것 같아요. 와, 이제 벌써 이제 해가 니은니어 지는데 좀 약간 기대가 벌써 되는 게 주임님이 말씀했던 은하수 키친 두 번째 이야기. 그걸 한번 느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은하수. 원래 은하수인데 왜 은하수로 했을까? 아, 여기가 진짜 맛있으면 좋겠다. 메뉴를 보시면 일단은 뭐 물어볼 게 많습니다. 왜 은하수가 아니라 은하수라고 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 만약에 모듬에 고등어가 있으면 여기 숙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먼저 여쭤보고 사장님 그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은하수가 아니라 왜 은하수 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동생 이름이 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하수 파티룸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어, 만약에 한 여덟 번째 이야기 했으면 아찔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고등어 숙성하는 것도 기법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소주 나온 걸 하나 주세요. 흔히 말해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약간 늘 여기 서사가 있네. 스토리가 있어. 기본적으로 다 숙성을 해도 색깔이 기본 색깔은 다 아니거든요. 조금씩 뭔가 익은 듯한 느낌인데 여기는 삼치회입니다. 삼치회? 광어, 이제 참돔껍질째, 이건 생연어, 연어. 그리고 이건 대포 한치회, 진짜 숙성 광어입니다. 이건 감성돔. 와. 여기 이제 심해사과, 우린 삼치, 이건 안하고. 그리고 삼치부터, 여기 기본적으로 다 숙성을 해도 색깔이 익은 듯한 느낌인데, 아, 토치로 한번 하셨네. 아, 분량이 있네. 오, 이게 좀 달라. 좀 더 식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야. 숙성이 되면서 안에서 뭔가 그런 면역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겠죠. 아, 오늘도 이거 누가 보면 이거 저녁차 찍으면서 허리 미친놈 잡네. 삼치를 회로 먹는다는 게. 너 뭐야? 저희 피크. 아,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트레비 토닉? 다 드시라고. 트레비의 노하우를 담은 강한 탄산의 맛. 토닉워터. 한번 웃어볼까? 내가 빛나? 토니워터가 빛나? 와, 내가 술 안 시켰으면 어쩌려고. 와, 대박. 내가 무조건 시킬 줄 알았구나. 와, 당 0이네? 난 당을 보거든요. 제가 한때 왜 토니워터는 제로가 없냐 그랬는데 이게 트랩에서 나왔구나. 아, 더 맛있지. 이거 회 이렇게 먹으면. 아, 나 너무 좋아하나 지금? 넣고 대, 딱이야. 좀 섞어주고 트레비 제로 토니워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술 맛이 나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게 나왔지? 큰일 났다. 이거 술 엄청 먹게 생겼다. 무슨 맛이야? 라임 향이 일단 나고 휘닝 향이라 그래서 이거 드셔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자리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느낌? 하이볼 먹을 때 저는 보통 원래 탄산을 넣어요. 트레비가 뭐예요? 탄산 회사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술을 먹고 있다는 걸 인지는 시켜주면서 얘가 갖고 있는 향을 같이 모든 맛을 올려주면서 입을 헹궈주는 게 있어요. 제가 딴 거 먹기 전에 대망의
고등어 회를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등어 회가 숙성이 흔한 메뉴는 아니거든요. 와, 이거 너무 기대된다, 고등어 회. 일단 미쳤어. 이게 뭐냐면 0.1% 안 비리고 기본적인 이 고등어 맛의 베이스가 다 살아있어요. 그 왜 생강이랑 청양고추가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잡아주죠. 와, 내가 그때 여기 은하수 키친 세 번째 이야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일단 그거예요. 요 안하고? 안하고가 장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붕장어? 바닷장어? 바닷장어. 아, 이쪽 지방 사람이에요? 와, 안하고 먼저 갈게요. 들려요, 식감? 어, 뭐야? 태연, 한번 먹어봐. 이 안하고 장어 덮밥에 올라온 이 모양으로 회라고 이게? 식감도 특이해. 뭐가 가시는 아니야. 근데 으적으적 씹혀. 와, 30년 중에 헛살 났나? 아, 첫 번째 이야기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비축제 시작했어, 비축제 시작했어. 와, 보입니까? 10회입니다, 10회. 해운대 비축제. 와, 야, 이거 진짜 많다. 웃어볼까? 웃어볼까?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웃었어? 안녕. 강제 사진. 아, 여기 아니야. 아, 오, 대박. 저기요. 양쪽으로 이런 게 있구나. 와, 그냥 기분이 좋아. 약간 그거 같아. 불꽃 축제 같은 거 가면 그냥 폭죽 터지는 건데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분 좋고. 근데 약간 비축제가 주는 그런 아주 작은 힘도 있어요. 와, 이게 되게 웃기다. 우리는 인생 같지 않아? 가까이서 보면 그 이거 빛 하나인데 멀리서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 나도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나 트래블 때문에 그래. 아, 전역자, 오늘은 제가 이제 부산 해운대 역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걱정했던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익숙한 역이어서 해운대 역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 근데 오늘 와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매력이 버무려져 있고 해운대 역 하면은 사실은 휘황찬란하고 골목골목 맛집도 있고 또 앞뒤가 다른 그런 해운대 역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이번에 어떤 축제가 기다리고 있지? 지금은 이런 축제일 것 같은데? 어? 지금은 또 미쳐서 어떤 축제를 만들었지? 해운대역 부제를 정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운대역 축제에 미쳐있는 역입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출구란 말이에요. 반월당역에 왜 이렇게 출구가 많은 거예요? 그냥 아까 보니까 뚫어놓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다 뚫어놨더만요. 진짜로? 또 어떤 역이야?